자, 신나게 달렸으니 배를 채워야겠죠? 대기실은 이미 어이구.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청담동이요. 인천에서 왔어요. 들어서자마자 1980년대 분위기가 물씬.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를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 레트로 풍 느낌도 나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장소에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옛날 LP판도 걸려있고 막 분수도 있고 약간 레트로 느낌 있어갖고 사진도 찍고 맛도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의 정체는 과연? 아~ 특별한 날 가족들과 먹었던 경양식 돈가스. 이거 돈가스는 특히 얇게 켠 돼지고기에 빵가루 묻혀 튀겨낸 옛날 한국식 돈가스인데요. 가게를 연 이래 무려 38년 동안 추억의 맛을 지켜왔다는 이것. 엄청 커요. 그래서 특히 그 맛을 찾아온 가족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어른들은 물론이요. 아이들 입맛에도 안성맞춤. 저 빵도 맛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 시절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 먼저 찍어서. 수프에 콕 찍어 촉촉하게 먹고. 아는 분은 다 아시죠? 빵 속에 샐러드 넣어 맛있죠. 일명 사라다 빵을 만들면 더욱 맛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양배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랑 먹던 맛이 나서 애들이랑 가져와서 먹고 있어요. 옛날 그 향수가 묻어나는 거라서. 옛날 돈가스를 먹으며 소중한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시 마포구. 광장에서 DMC 맥주 축제가 한창인데요. 아, 맞아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옛날 인기 드라마 속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과 뉴트로 감성을 소환해줄 다양한 소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인싸들의 피스코스 인조사진 빼놓을 수 없겠죠. 뉴트로 감성과 함께 등장한 건대. 이런 축제는 없었다. 빌딩 숲 사이 도심에서 즐기는 맥주 축제. 국내외 12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맥주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가 있는데요. 퇴근 후에 맛보는 맥주, 그 맛이 궁금합니다. 아우, 시원하겠어요. 맥주 축제 너무 재밌어요. 장소가 세트장도 완전 옛날 시대로 저희가 돌아온 것 같아요. 대박. 네, 맥주가 가는데 안주가 빠질 소냐. 다양한 먹거리들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와. 그중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게 있었으니 바로 제철마다 맛볼 수 있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들. 네, 이러한 DMC 맥주 페스티벌이 장학기금 조성 등 좋은 취지로 마련되었고요. 이런 기회에 또한 맛 좋고 영양도 풍부한 우리 수산물 안주들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수산물도 많이 애원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맛있죠. 맛있는 맥주와 음식, 추억의 음악이 더해진 이번 축제는 4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까지 완벽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시원한 가을밤을 만끽하는 도심 속 뉴트로 축제. 옛것을 새롭게 만나는 뉴트로 열풍 속에 퐁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